시험이 35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관계사 파트는 수업 좀 하고 내신 대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계사 워크북 포커스 65 관계부사 when, where에 대한 얘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자, I arrived in Paris, blah blah. I always wanted to leave. 0단계 해보면 I가 arrived, 도착했죠? 어디 도착했답니까? 페리스, 파리에 도착했답니다. 여기 뭐 관계사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끊어읽기는 여기서부터 파리를 꾸며주는 선행사가 파리인거죠. 파리는 파리인데 어떤 파리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여기 있는 말 포함해서 내가 항상 원했었다, 뭐 하는 것을, 사는 것을, 투부정사는 뭐 명사적 용법이죠. 내가 항상 살기 원했었던 파리에 나는 도착했었다 라는 얘기나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항상 파리에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꿈을 이루어서 그 파리 항상 살고 싶어요. 내가 살기를 원했었던 파리에 도착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where겠죠. I arrived in Paris where I always wanted to live. 자, 그래서 여기에 워크북은 여러분들이 관계부사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문제가 어렵진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답을 고르고 지나가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where가 되어야 되느니 혹시 이 자리에 which 또는 뭐 that 같은 게 왔을 때 뭐 가능성도 있죠. 여기에 which나 that을 쓰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다? which 같은 경우에는 which를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됐습니까? that을 쓰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거고요. 자, 먼저 which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문장 분리하면, 두 문장 한번 분리해볼까요? 자, 두 문장 분리해보면 일단 내가, 아이고야, 키보드를 바꿨더니 또 적응을 좀 해야 되겠네. 맨날 좀 일로 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일단 내가 도착했었다. 어디에? 페리스에. And I always wanted to leave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밑줄을 걸어놓죠. 밑줄을 걸어놓고 항상 신경 쓰고 있는 이유는 얘 문법적 명칭이 뭡니까? 선행사죠. 그럼 얘가 당연히 관계사에서 한 문장이었던 녀석을 두 문장으로 분리할 때 얘는 이렇게 어딘가 적당한 곳에 의미적으로 어울리는 곳에 들어갈 텐데 뭐 일단 어울리는 위치는 이쯤 되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분리돼서 나온 문장이 I always wanted to leave Paris가 되는데 이렇게 두 문장 분리될 수가 없죠. 선생님이 이제 어떤 얘기했냐, 관계, 이게 이제 얘들의 명칭은 관계대명사고 얘들의 명칭은 관계부사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관계사 자리에 지금처럼 이렇게 관계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지를 묻는 문제도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걸 좀 간단한 말로 얘가 걍 두 문장 분리할 때 걍 들어가냐 달고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당연히 I always wanted to live in Paris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내가 뭐 누가 다 난 원했었다 무엇을 파리에서 사는 것을 live Paris가 아니고 live in Paris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이런 녀석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여기에 전치사가 뒷부분에 선생님이 이렇게 묶은 부분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live in 이라고 해서 여기에 in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이런 녀석들이 답이 될 수가 없고 which 또는 that이 돼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목적격이죠. 목적격이라는 거 증명하는 건 뒤에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 선택지인 생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 in이 있는 것만으로도 I arrived in Paris, I always wanted to live in 이런 형식이고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더 있는데 그 방법은 이 자리에 where 대신에 뭐를 쓰는 방법도 있다. in which를 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이유도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in which I always wanted to live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같은 어떤 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다음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문장이 아닌 걸 골라라 해서 다섯 문장 중에 한 문장 고르란 문제에서 문제 내기가 딱 좋습니다. 됐습니까? 뭐 여기 쭉 나와 있죠. 뭐 지금 나와 있는 where인 경우, 그 다음에 또 뭐 in which인 경우, 그 다음에 뭐 which I always wanted to live in, that I always wanted to live in, 그 다음에 생략 I always wanted to live in, 이런 뭐 네다섯 문장 금방 뚝딱 나오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관계 부사의 생략이라는 파트도 배우게 될 거예요. 3학년 때는 관계 부사도 사실은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 문제 마찬가지 0단계 해보면 나는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Where? 일본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보니까 여기에 이제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 지금 보이고 있죠. 12월 달에. 자, 뭐 이거는 조금 여기에 해당되는 문법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에 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중1 때 무슨 시제라고 배웠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배웠어. 그러면 만약에 이 여기서부터 재팬까지만 문장이 여기 딱 끝났으면 이 문장의 뜻은 나는 일본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예요. 근데 문법 중에서 어떤 문법이 있냐면요, 진행형으로도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문법도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의미로 얘기하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처럼 보이지만 when에 대한 대답이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지금은 12월에라는 말이 붙어 있죠. 이럴 때 진행형으로도 뭐 되어 있는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계획된 미래는 진행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타고 간다면 비행기 표 이미 미리 다 구매해놨고, 뭐 어디 갈지 언제 누구랑 갈지 이런 계획이 다 끝났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진행형으로 가는 중이다 처럼 생겼지만 갈 계획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올바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when에 대한 미래 시점인 게 진행형 시제랑 같이 있을 때는 뭐뭐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중1 때 배운 버전으로 하면 I'm going to go 라고 표현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I'm going to go. I am planning to go to Japan. 일본 갈 계획이다. 12월에 해놓고 여기에 관계사니까 12월 선행사인 12월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12월은 12월인데 어떤 12월이냐, 이건 뭐 여러분 중1 때 배웠던 2번 비인칭 주어겠죠. 날씨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는 이란 말이죠. 여기는 뭐 얘가 a lot 하고 a lot of는 많이 비교했습니다. 얘는 많이 이란 뜻의 much죠. It snows much. 눈이 많이 내리는 12월에 일본에 갈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이 시점을 얘기하니까 정답은 when이 알맞은 답이겠죠. 관계부사 where가 올 자리는 아닌데. 자, 마찬가지 여기에 전치사 뭐가 이렇게 여기나 아니면 여기 이 자리에 관계 뭐 전치사 뭔가가 있으면 오히려 when이 이 자리에 못 오겠죠. 자, 뭔 디셈버입니까? It snows a lot in December죠. 그러니까 when 대신에 다른 선택지는 모두 가능하다. In which도 가능하다. In which it snows a lot. When it snows a lot 또는 in which it snows a lot. 이런 표현들이 나는 눈이 많이 내리는 12월에 일본으로 갈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다음 3번. That is the factory blah blah. They make lots of cars. 뭔가 멀리 있는 어떤 팩토리의 뜻은 공장이죠. 공장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그 공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That is a factory야. 공장은 공장인데 어떤 공장이냐, They make many cars. 그들이 뭐를 만드는, 많은 자동차를 만드는. 저것은 그 사람들이 많은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선행사가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when이 아닌 where가 맞을 거고요. 또 다른 선택지를 고르다면 what a factory가 좋겠습니까? They make lots of cars. 선행사인 the factory가 그냥 못 들어가죠. what a factory로서 두 문장 분리된다? in the factory가 되겠죠. 두 문장 분리한다면 that is the factory and they make lots of cars in the factory가 될 테니까 when, where 또는 in which 두 가지 선택지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는 건 뭐 선생님이 이제 관계사를
학습할 때 얘기했던 그거 뭐 제일 먼저 이거 하고 그 다음 이거 1단계 하고 2단계 하고 3단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뭐는 자, my office is not far from the place and I live there. 여기 지금 접속사 and가 다 없어서 선생님이 일부러 설명할 때는 접속사를 넣어놨습니다. 관계사라는 건 접속사 플러스 어떤 명사라는 게 또는 뭐 부사라는 게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0단계 해보면 my office is not far from the place. 뭐, 나의 사무실은 그 장소로부터 멀지 않다. My office is not far from the place. And I live there.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요. 선생님이 이제 뭐 수업 같은 거 할 때 대열에다 미주 걸어놓고 얘가 뭐 대신 왔냐 이런 거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자, 대여는 거기에 산다 했는데 일단 우리말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를 지우고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습니까? 내용상? 오케이, 이걸 착각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 내 사무실에서 산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 장소에서 산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내용상 사무실에서 산다는 어울리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 지우고 대신 쓸 수 있는 건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봅시다. 대여를 지우고 여기 지금 이렇게 대여가 보이는데요. 대여를 지우고 영어도 똑같이 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 두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In the place 또는 at the place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겠어 지금은. 됐습니까? 나는 산다 해놓고 무엇 사는 게 아니고 어디 산다라는 표현이 여기 와야 되겠죠. And I live in the place and I live at the place. 습니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게 0단계 이렇게 한글로 쓴 게 0단계고요. 이걸 가지고 1단계를 먼저 해보면 뭐 나의 사무실은 써놓고 이제 그 장소로부터 멀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말은 꾸며주는 말이 뒤로 가는 일이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에 넣을 말은 뭐 우리말스럽게 하려면 이거 없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내 사무실은 내가 사는 장소에서 멀지 않아. 우리 사무실하고 내가 우리 집하고 거리 가깝다라는 이 문장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과정 네가 꾸미러 간대. 그러면 뭐 늘 하는 거 이런 거 하고 넌 더 이상 독립할 수 없으니까 문장 부호 없어질 거고 너는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너 혼자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너 사라지고 오케이. 그래서 반복된 거 찾기 하면 얘하고 얘죠. 그쵸? 근데 얘만 이제 얘만 가지고 두 문장 하나 하는 거의 문법은 관계 대명사였고요. 어? 얘랑 합쳐서 전치사 달고 하나가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얘가 장소에 대한 얘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가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두 문장 한 문장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My office is not far from the place where I liv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관계부사는 꼴도 보기 싫다. 난 관계대명사 꼭 쓸 거야. 하고 싶으면 뭐 이 자리에 in which라든지 또는 뭐 which I live in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전치사가 앞에 없으니까 that도 가능하고요. 또 목적격이니까 이렇게 생략된 버전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해지겠다. 됐습니까? 여기서 원하는 답은 전치사를 포함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것도 종종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건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잘못된 문장. 이렇게 돼 있으면 where가 저 뒤에 있는 in 보고 얘기한다 그랬죠. 내 안에 너 있으니까 넌 제발 좀 사라져 달라. 됐습니까? 전치사가 있을 때는 관계부사를 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어차피 이 안에 in which로 해서 in이 들어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영상 뭐 쭉 써있죠. 2014 was the year and Brazil hosted the World Cup then. host 하면
뭐 명사로서 호스트란 명사가 있죠. 명사로서 호스트의 뜻은 명사로서 뭐예요? 주인이죠. 됐습니까? 지금은 동사로 쓰였다는 게 딱 보이죠. 동사로 쓰이면 개최하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행사를 열다. 됐습니까? 주인 행세를 하다 이 뜻으로부터 주인 행세하는 게 어떤 행사를 여는 거죠. 됐습니까? 뭐 주인이라는 명사일 때 반대말은 게스트죠. 됐습니까? 손님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개최하다라는 뜻일 때 같은 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텐데 H로 시작하는 거 어떤 행사를 열다라는 뜻으로 만나본 적 있는데 뭐가 있나요? 홀드가 있었죠. 홀드는 손으로 붙들다 잡다라는 뜻도 있지만 hold the event, 뭐 hold the 월드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월드컵을 열다 개최하다 이런 뜻입니다. 호스트에 대해서 뭐 단어 설명 잠깐 했고요. 자, 단어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0단계를 잘 하기 위해서죠. 오케이, 그래서 0단계 하면 2014는 그... 졌다. 그리고 브라질이 그때 이게 0단계죠. 됐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때라는 말이 그때라는 말을 지우고 뭘 쓰면 좋을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건 뭘까요? 이겁니다. 이거. 됐습니까? 억지스럽지만 지금 선행사를 뭐로 보고 싶다? 예로 보고 싶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뭐가 되는 게 선생님이 이제 다음 단계가 선생님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두 문장 우리말로 한 문장 한 게 미리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이 두 문장 한 문장으로 하면 자연스러운 게 2014는 여기다 이제 그 해라는 말을 여기다 쓸 건데요. 그 앞 먼저 어떤 그 해인지 쓰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두 문장 하나. 2014년은 브라질이 월드컵을 개최했던 영어로 하면 이게 year인 거죠. year. year였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두 문장 한 문장 한 거니까 이제 다시 영어로 보죠. 아, 네가 꾸미는 말 되겠대. 접속사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참 그거 하기 전에 원래 하나 했어야 되는데 이거 den을 지우고 그러면 그 해에 여기 이제 브라질이 개최했다 월드컵을 그때란 말은 그 해에 라는 말이고 den을 지우고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일단 den은 뭐가 됐든 간에 when에 대한 대답으로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뭐다? in the year인 거죠. Brazil hosted the World Cup in the year.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행사를 반복시키기 위한 거죠. 이렇게 선행사 the year가 두 문장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 대명사만 배웠다면 얘가 이제 위치가 될 거고 위치가 일로 가는데 in이 따라가서 in which Brazil hosted the World Cup 이렇게 될 건데 여러분들은 뭐 배운 사람들이니까 관계 부사까지 배운 사람이니까 이게 when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가 일로 올 거고 그래서 두 문장 한 문장 만들면 이렇게 되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2014 was the year when Brazil hosted the World Cup. 됐습니까? 마찬가지 뭐 더 이어기 때문에 in 더 이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건 in which 그 다음에 in은 이 자리로 갈 수 있고 그때 which도 되고 that도 되고 하지만 when은 안 됩니다. 여기 in이 있을 때 그런 버전들 같은 의미 선생님 문제 풀 때마다 얘기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익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사실을 선생님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봤자 또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을걸요? 한 달? 자, 이번엔 관로 안에 있는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데 관계부사는 여기 안 써놨으니까 필요한 위치에 추가하랍니다. 자, is there 블라블라 있습니다. 이것도 뭐 문제 푸는 접근 방법은 동일해 보입니다. 0단계가 잘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is there니까 일단 is there가 여러분 이제 중2 정도 됐으니까 is there 하면 있냐? 라고 묻는 거죠. 존재 유무를 묻는 겁니다. 있냐? 뭐 이런 거 can 있고 place 있고 쭉 하니까 뭐 0단계 뚝딱뚝딱 해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스케이트 보드를 탈 수 있는 장소가 있니? 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뚝딱뚝딱 만들면 이제 이게 이제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입니다. 우리말은 절대로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 그래서 장소가 있니? 라는 말로 시작하죠. 장소가 있습니까? Is there a place? Place는 place인데 어떤 place? Where I can ride a skateboard. 이렇게 하면 완성된 문장이 되겠죠. 됐습니까? Is there a place where I can ride a skateboard? 하면 내가 스케이트보드 탈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묻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문장 분리했을 때 what a place 될 것 같아요? what a place 두 가지 다 가능한 건 없다 했어. what a place 또는 at the place 또는 in the place 뭐 공원 같은 장소라면 지붕은 없을 것 같으니까 at이 좀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얘 대신 할 수 있는 거를 고르라 그러면 뭐가 가능하겠다? At which I can ride a skateboard 같은 버전이 가능하다. 요거 하면 나머지 설명은 뭐 얘가 뒤로 빠지면 which that 생략이 된다는 거. 근데 여기에 at이 있는데 이 자리에 where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조심하세요. Where I can ride a skateboard at은 안 된다 했습니다. 여기에 at이 있고 여기에 where가 있으면 where가 at 보고 내 안에 너 있으니까 꺼져라 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winter is가 보이고요. 이번 문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보이네요. 자, 0단계 해보면 뭐 겨울은 뭐뭐다 라고 얘기하는 winter is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겨울은 해놓고 뭐 we 보이고 go skiing 보이고 can 보이니까 우리가 이게 0단계에 완성된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겨울이 그 계절입니다. Winter is the season. Season은 season인데 여기에 when이 필요하겠죠. When we can go skiing. Winter is the season. When we can go skiing. What the season? 두 문장 분리합니다. What the season? In the season입니다. In the season. 됐습니까? Month, 몇 월 달이다부터 in 쓴다 했으니까 무슨 계절이다도 in summer, in fall 이렇게 in 쓰죠. in the season이니까 얘가 when 대신에 다른 선택지를 고르라면 뭐가 가능하겠다? in which we can go skiing 이런 것이 가능하다. winter is the season in which we can go skiing when we can go skiing that we can go skiing in that 쓰고 싶으면 여기 in 되살려 놓거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This is 빈칸 쭉 되고요. 그 다음에 뭐 is buried 보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선생님이 전에 bury 설명한 적 있죠? bury의 뜻이 뭐였더라? 묻다였죠. ask 말고요. 파묻는 땅속에 묻는 거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is buried는 buried의 몇 번째 녀석이니까 당연히 세 번째 녀석은 별명이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였겠죠. 그러면 요거에 is buried의 뜻은 묻혀있다겠죠. 묻혀있다. 묻는 것을 당한이라는 녀석 앞에다가 비동사 붙였으니까 묻혀있다겠죠. 묻혀있다. 됐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뭐 저 현희중학교는 1학기 때 수동태 들어가고 여러분들 2학기 때 수동태 들어갑니다. 뭐뭐를 하다가 아니고 뭐뭐 되어지다라는 표현.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be 플러스 pp 이러면서 얘기할 건데요. have 플러스 pp가 1학기 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완료라면서 have pp 했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be 플러스 pp 이러면서 뭐뭐 한다가 아니고 뭐뭐 되어진다 라는 표현은 수동태라고 배울 예정입니다. 뭐 살짝 뭐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이 묻혀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뭐 The Great Poet 하면 뭐 위대한 시인이죠. 그 다음에 뭐 그러면 뭐 0단계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장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위대한 뭐 그 이 말 하고 싶은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이곳이 그 장소예요. This is the place는 place인데 where the great poet is buried. This is the place where the great poet is buried.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는 이유는 얘 대신 선택지 뭐가 가능한지죠. 뭐 the place일 테니까 뭐 두 가지 가능하다 했죠. In the place, at the place.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느낌이니까 at이 조금 더 어울리는 느낌이고요. At which the great poet is buried. 이 버전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또는 where도 당연히 가능하다. 장소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기와 같이 문장을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뭘까?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는데 이게 수동태입니다. 근데 요거는 수동태이기도 하지만 수거로서도 많이 외웁니다. 여기에 수거 뭐가 보인다? Be born in이 보이죠? Be born in 하면 어디 어디에서 태어나다라는 수거입니다. 자, 그래서 뭐 born 하면은 원래 모습이 뭐였습니까? Bear, bore, born이었죠. 선생님 이거 고음 아닙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이게 뭐 물론 초등학생들한테는 고음이지만 이게 나중에 뭐 새끼를 낳다란 뜻도 있다 그랬어요. 아기를 낳다란 뜻도 있고요. 참다란 뜻으로 또 뭐 뭔가 고통 같은 것을 인내하다란 뜻으로 고등학교 때 또 만나게도 될 거예요. 뭐 어쨌든 아기를 낳다란 뜻인데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태어나진 이란 뜻이고 뭐 My dad was born 아버지께서 태어나셨다 부산에서 지금 이제 아버지께서 부산에서 태어나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주어를 부산으로 바꿔놓고 부산 is the place. 부산이 그 장소다. Where my dad was born.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아버지께서 태어났던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We spent what? Our vacation. Where? In that city. 우리가 보냈답니다. 뭘 보냈냐 하면 우리들의 방학을 보냈답니다. 휴가를 보냈답니다. 어디에서? 저 도시에서. 그럼 뻔해요. 이게 0단계에 보면 저 도시가 뭐다? 그 장소다 이랬겠네. 그쵸? 저 도시가 그 장소다.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어쩌고 저쨌든 우리가 휴가를 보냈던 그래서 저 도시는 우리가 휴가를 보냈던 그 장소다. 이게 0단계인 거죠? 그럼 요대로 영어로 쓰면 that city is the place. place는 place인데 어떤 place, where 라는 관계부사가 필요하겠죠. where, 누가다, we spent what, our vacation. That city is the place where we spent our vacation. 그래서 저기에 이제 여기에는 the place인데 이번에는 둘 다 된다고 안 할 거야. 됐습니까? 자, 뭐더풀 두 문장 분리합니다. 두 문장 분리하는 이유는 얘 대신에 뭐가 되는지 보기 위해서라 했죠. 그리고 뭐 또 하나도 있습니다. 왜 꼭 which나 또는 that은 안 되는지도 그러니까 이 자리에 where 대신에 뭐가 올 수 있겠니를 살펴보는 거나 이 자리에 which나 that이 안 된다고 우리가 증명하는 거나 전부 뭐를 해봄으로써 알 수 있는 거다? 전부 다 두 문장 분리해봄으로써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place 여기에 뭐 place 이런 거 할 때 여기에 place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뭐 내용상 뭐 in도 되고 at도 되는데 뭐 at이 조금 더 낫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나밖에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 대신 들 수 있는 건 바로 자 여기에 the place가 가리키는 건 어떤 도시죠? 그렇죠? 그래서 where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at which는 안 되고 뭐밖에 안 된다? in which밖에 안 되겠죠. in 서울 하듯이 in 구미 하듯이 어떤 도시 앞에 붙는 전시사는 in이죠. in which we spent our vacation 이 버전이 가능하다. that city is the place in which we spent our vacation.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arrived. 내가 도착했답니다. 어디에? At her house. 그녀의 집에. 몇 시에? At 7 o'clock. 7시 정각에. 우리는 도착했, 아, 나는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집에 7시 정각에를 7시 정각은 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7시 정각은 뭐다? 7시 정각은 그, 때, 다. 이겠죠. 그쵸? 그때는 그때인데 어떤 그때? 뭐 여기다 넣는 게 잘하나? 내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던 7시 정각은 내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던 그때이다. 이 문장으로 바꾸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말은 이걸 먼저 말하지만 영어는 절대 이 말을 먼저 말하지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니? 라고 했을 땐 얘, 여러분은 얘를 잘 봐주세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풀면 7 o'clock is the time인 거죠. 됐습니까? 7 o'clock is the time. Time은 time인데 어떤 time? When I arrived at her house.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0단계 한 문장이 완성되는 거고요. 7 o'clock is the time when I arrived at her house. 7시 정각은 내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던 그때이다. 됐습니까? 자, when 대신 쓸 수 있는 건 아까 선생님이 잘 봐두라고 했던 거 봤을 테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겠다? at which다. 그렇죠. clock time이죠. clock time. 그래서 이번엔 전치사 at이 올리겠다. 7 o'clock is the time at which I arrived at her house. 됐습니까? 그래서 when 또는 at which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계부사 why하고 how 갑니다. 뭐는 없다고요? 그렇죠. the way, how는 없다. 뭐 the way? 그렇죠. 그런 식으로라는 표현. 영어로 뭐다? in the way. 됐습니까? 뭐 the reason? for the reason. I bought this chocolate for you. 너를 위해서 샀어. 왜 샀다고? 널 위해서. For you.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라는 말은 그 이유 때문에 라는 말은 for the reason이고 그런 식으로 라는 표현은 in the way. 자, 그럼 보겠습니다. 관로안에서 알맞은 곳을 고르라고 했는데 뭐는 없다 했으니까 이게 답일 것 같네요. 됐습니까? She likes the way her boyfriend dresses. 자, 여기에 dress는 당연히 품사가 뭐로 사용됐다? 오케이, 당연히 동사죠. 됐습니까? 그러면 dress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사로서 알고 있는 dress를 동사로 쓰면 dress가 동사로서 무슨 뜻이겠어요? 오케이, 옷을 입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dress의 동사로서의 뜻은 옷을 차려입다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녀의 남자친구의 드레스들 이러고 있지 마세요. 당연히 동사자리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문법 제목 한번 다시 얘기해볼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의 제일 큰 제목은 뭐야? 관계사절이죠. 절. 뭐가 있어야지 절이라고요? 누가다처럼 생긴 게 있어야지 절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긴 누가가 보여? 틀림없이 누가야 이거. 그러면 이건 다 자리에 왔을 테니까 동사로 쓰였겠죠. 그녀의 남자친구의 드레스들이 아니고요. 그녀의 남자친구가 옷을 차려입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래서 뭐 완성된 문장을 0단계 해석해보면 그녀가 좋아하는데 뭘 좋아합니까? 그 방식을 좋아합니다.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을 좋아한다? 그녀의 남자친구가 옷을 차려입는 the way 방식을. 아, 언니 눈 스타일 참 마음에 든다. 우리 남친. 이 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친은 누구 남친이다? 지우 남친인 거죠. 없습니까 아직? 아직도 없다. 됐습니까? Okay. He likes the way his girlfriend dresses. 어때? 아직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아, 존재했던 적도 없어. 아, 이런 무능력한 것들. 아, 갑자기 생겼어.
아, 그렇다. 오케이. 한 며칠? 며칠? 아, 오케이. 너 그냥 알겠습니다. 노 코멘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I know the reason blah blah Peter is so sad. 내가 안다고 하고 있고 이유를 안다고 했네요.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다가 여기 보이죠. 누가 어쩌고 저쩌는 이유, 피터가 매우 슬퍼하는 이유니까 답은 why겠죠. I know the reason why Peter is so sad.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대신 올수 있는 거 하면 얘를 일로 집어넣으면서 and 집어넣고 두 문장 분리하겠죠.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될 테니까 I know the reason and Peter is so sad. 피터는 매우 슬프다. For the reason. 야, the reason이 그냥 들어가면 여기 지금 답 없다. 그냥 들어가면 관계 부사 when, where, how, why의 자리가 아니고 뭐 자리다? 관계 대명사 자리라고요. 피터가 매우 화가 났다. 그 이유, 아이 참, 피터가 매우 슬퍼한다. 그 이유 슬퍼합니까? 그 이유 때문에 슬퍼합니까? 그러면 the reason은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y에 대한 대답으로서 두 문장 분리될 때 뒷문장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the reason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the reason 될 테니까 Peter is so sad. The reason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for the reason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which, that 이런 게 아니고 why가 올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선생님이 다 여러분들한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니? 라는 게다 이럴 때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Peter is so sad for the reason. 피터는 매우 슬퍼한다. 해놓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려면 전치사가 붙어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뭐더 리즌이기 때문에 for the reason이기 때문에 why 대신 쓸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가능하다? for which가 가능하다. I know the reason for which Peter is so sad. 마찬가지 for가 뒤로 가면 이 자리에 있으면 그때는 이 자리에 which, that, 생략 이 선택지가 모두 가능하다. I know the reason that Peter is so sad for. 됐습니까? 하지만 for가 있는데 why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Parents don't like the way their teenage children speak to others. 뭐 되게 오래된 문법책에서 가지고 온 예문 같아. 예문 별로 마음에 드는 예문 아닌데 뭐 어쨌든 뭐써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안 좋아한답니다. 뭐로 안 좋아한답니까? 그 방식을 안 좋아한대요. 그 방식을. 이유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방식을.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 그들의 10대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은 10대, 그들의 10대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뭐 그런 예문인 것 같아요. 됐습니까? 어쨌든 뭐는 없다고요? The way, how는 없다. The way 쓰든지 아니면 the way 자리에 parents don't like how their teenage children speak to others. 이 버전도 가능하다. 자, 그럼 두 문장 분리하겠습니다. 두 문장 분리하면 parents don't like the way 여기다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 자리에 the way도 쓰고 싶고 뭐 관계사도 쓰고 싶다. the way how는 없다 그랬으니까 the way how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제일 길게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쓸데없는 짓이긴 하지만 the way in which their children, teenage children speak to others 요 버전도 있긴 합니다. The way how는 없지만 the way in which는 가능하겠죠. The way in which their teenage children speak to others. 요 버전도 가능은 하다. 잘안 쓰지만. 그렇습니까?
다음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하라는 건 뭐 0단계하고 1단계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만 배웠다면 뭐 여기 반복된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건데 여기 관계부사까지 배웠으니까 자 0단계 해보겠습니다. Tell me the reason. 나한테 이유를 말하랍니다. She called me for that reason. 그녀가 나한테 전화했다. 그 이유 때문에.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되겠다. 나한테 이유를 얘기해라.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그녀가 나에게 전화했었던 이유를 나에게. 그녀가 나한테 전화했던 이유를 나한테 말해줘.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the reason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얘가 후루룩 뭐로 바뀌겠다. Y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와서 선행사라고 아까 봤던 뒤녀석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Tell me the reason why she called me. 오케이. 그래서 why 대신 쓸 수 있는 건 for which가 가능하겠다. Tell me the reason for which she called me. 뭐 for가 이 자리에 가면 이때는 which 대 생략이 이 자리에 가능해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Bob told me the way. He finished the walk in that way. Bob이 말해줬다. 누구에게를 사형식이니까 사형식으로 말하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다 할 때 동사는 tell이었죠. 나에게 그 방법을 Bob이 말해줬다. 그는 그 일을 끝냈다. 어떻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끝냈는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id Bob finish the walk겠죠. 그런 식으로. 밥은 나에게 그 방법을 말해줬다. 그는 그 일을 그런 식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면 1단계 하면 밥은 나에게 그가 그 일을 마무리했던 방법을 말해줬다가 되겠고요. 그래서 밥 told me 더 최대한 짧게 하지 뭐. How 밥 told me how he finished the walk. 물론 how 자리에 대신에 the way는 가능하지만 the way how는 하면 안 되겠다. Bob told me how he finished the walk. 됐습니까? 오케이.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More is clear now. 자, clear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맑은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명확한, 분명한, 확실한. 명확한, 분명한, 확실한. 여기서는 이 뜻입니다. 됐습니까? 뭐가 이제는 명확해졌다 이 말하고 있네요. 그러면 뭐 he 보이고 why 보이고 upset 보이고 the reason 있고 why was 있으니까 그가 화냈었던 이유가 확실해졌다 이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말로는 무슨 말 만들면 되느냐? 그가 화냈던 이유가 이제는 확실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영어로 만들면 the reason why is clear now. The reason why he was upset is clear now. Reason은 reason인데 어떤 reason? 그가 언제 화냈던 이유가? 과거에 화를 냈었던 이유가 언제 명확해졌다? 현재 명확해졌다. 됐습니까? The reason why he was upset is clear now. 두 문장 분리. 그렇죠. 이렇게 생기면 쭉 가고 쏙 빼내라 그랬죠. The reason is clear now, and he was upset. 그렇죠. What the reason? For the reason.
그 이유는 이제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는 화가 났었습니다. 무엇 화났다가 아니고 왜 화났다니까 전치사 for가 필요한 거죠. 그 이유 때문에. And he was upset the reason이 아니고 And he was upset. Why? For the reason. 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할 때 두 문장 분리하려면 일단 반복되는 명사는 있어야 되는데 앞에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 읽기 하면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고 따질 부분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라지면서 why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쓰는 why는 의문사 why고요. 이거 두 문장 만들 때 사용된 why는 의문사 why가 아니고 관계부사 why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죠. 2번이니 1번이니 이 대답 듣고 싶을 땐 이건 1번의 y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운, 지금 배우고 있는 2번의 y죠. 관계부사 y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Please tell m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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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0단계 해보면 제발 나에게 말해줘. 뭘 말해달라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겠죠.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그치? 뻔한 거 아닙니까? 방법은 방법인데 어쩌고 저쩌고 네가 그 시험을 통과했던 됐습니까? 제발 나에게 네가 그 시험을 통과했던 방법 좀 말해줘 를 영어로 만들면 Please tell me the way. How는 쓰면 안 되겠죠. You 더를 써야 되는데 The way는 the way인데 어떤 the way you passed the test. Please tell me the way you passed the test. 됐습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보기와 같이 문장을 바꿀 때 아까 옆에서 했던 4번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I saw. 내가 풀었다. The difficult problem. 그 어려운 문제를 in the way. 저런 식으로. 난 그 어려운 문제를 저런 식으로 해결했어. That is the way. 저게 바로 그 방법이야. 방법은 방법인데 I solved the difficult problem. 내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었던 방법이야. Okay. Lots of fish died in the river because of this. 많은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그 강에서 이것 때문에. 됐습니까? 많은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강에서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0단계부터 해보는데 this is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0단계 이것이 그 이유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어떤 이유? 그렇죠. 많은 물고기가 그 강에서 이것이 많은 물고기가 그 강에서 죽었던 이유다. 이거 만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This is the reason why lots of fish died in the river. This is the reason why lots of fish died in the river. 이렇게 하면 원하는 문장이 완성됐겠죠. 됐습니까? 뭐 why 대신 쓸 수 있는 건 for which 같은 거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 계속해서 I got what? The old book. How? Through this way. Through this way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통하여니까 이거 뭐하고 똑같은 뜻이야? In this way랑 똑같은 뜻이야 이거. 이렇게 in this way 이런 방법을 통하여 through this way. 그래서 I got the old book through this way. 요거를 이제 this is로 시작하는 우리말 먼저 생각하면 이것이 그 방법이다.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어쩌고 저점 방법. 이것이 내가 그 오래된 책을 구했던 방법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방법이다. This is the way. How 하면 안 되죠. I got the old book. 이렇게 하든지 뭐 한 글자라도 덜 쓰고 싶으면 This is how I got the old book 하든지. The way how는 어쨌든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수업은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시험 좀 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문은 여기까지 일단 들으면 되고요. 이 다음부터 도원이는 계속해서 같이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내신 대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드 교재 꺼내주시기 바라고요. 성문은 따로 보내주는 교재 학습 자료 학습하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미리 뭐 클래스 카드 학습 시작하라고 했고요. 여러분도 학습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중간 중간. 한 번씩 불러서 시험도 치고 좀 해야 되겠어. 이 시키들. 그치 민준아. 어? 자율적으로 하라고 시키니까 막 절대 하지. 그치. 어? 씩씩 웃기는 자식. 자, 3과 학교에서 시작했죠. 시작했고 시작했고 문법 다 끝났습니까? 지금쯤이면 문법 끝났죠. 본문도 들어가겠네 그러면. 내일부터. 네. 우리도 빨리 합시다. 자, 먼저 3단원에 나오는 단어들부터 살펴봅니다. 오케이. 제일 먼저 최근 개봉한 영화 제목이 보이네요. 뭐? 아바타가 보이죠. 됐습니까? 뭐, 아바타는 원래는 힌두어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쓰던 말인데요. 뭐. 그래서 자신을 대신하는 그런 캐릭터를 보고 아바타라고 얘기합니다. 아바타라는 말이 왜 나올까? 뭐 본문의 내용과 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가 보이니까 BNB가 보이는데요. BNB는 뭐의 줄임말이다? Bed and Breakfast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숙박시설의 한 종류인데 숙박시설의 종류인데 Bed and Breakfast니까 뭐 거기 가면 뭐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그렇죠. 식사도 할 수 있는 것 같죠. 특히 아침 식사는 반드시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영국 뭐 여러분도 뭐 민박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름철에 뭐 호텔 이런데 아니면은 뭐 호텔이 비싸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놀고 오고 싶으면 뭐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집에 하루 묵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민박이라 하죠. 민박. 영국에서 하는 민박 같은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뭐 에어비앤비 들어봤죠? 에어비앤비 못 들어봤어요? 에어비앤비라고 코로나 심해지기 전에 되게 잘 나가던 집을 공유하는 거였어. 집을. 에어비앤비라는 게 뭐였냐면 내가 만약 이제 뭐 내가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 내가 이제 뭐 한 일주일 정도 어디 여행을 가. 우리 집 비잖아. 비는 동안 에어비앤비에다가 올려놓는 거야. 우리 집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니까 여기 와서 뭐 먹고 자고 놀 사람 와라.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사람이 구미에 놀러 올 일 있겠나마나 어쨌든 뭐 이렇게 찾아보겠죠. 구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일주일 있을 때 있나? 찾아봤는데 집이 나와 있어. 그러면 거기 가서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숙박 공유라고 하는 건데 에어비앤비 할 때 BNB가 이 BNB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숙박 시설. 그렇습니까? 뭐 우리나라의 민박 같은 시설이다. 가면 뭐 거기에 살고 있는 아줌마 아저씨도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번지 점핑 보이고 있고요. 뭐 뭔가 여행과 관련된 것 같아. BNB도 나오고 번지 점핑도 나오니까. 예, 뭐 번지 점핑은 뭐 어디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답니까?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 원주민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대죠. 왜 때문에 시작했답니까? 성인식에 일부러 했, 성인식. 너는 이제 어른이 됐어. 증명하기 위해서 높은 나무 위에 동굴, 발목에 동굴을 감고 뛰어내리곤 했대요. 그래서 뭐 뼈가 부러져서 죽는 사람도 많고 그랬답니다. 오케이. 뭐 우리로서는 왜 저렇게 위험한 짓을 하는 거지? 라고 이해 못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그 동네 그 정도의 담력은 갖춰야지 어른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그거가 해서 미개하다 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니까. 하지만 뭐 심하게 다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주는 거는 뭐 좋은 방향이겠지만 그건 너희들 미개한 짓이니까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번지점핑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교가 뭐다? college죠. college하고 비교할 단어는 뭐겠어요? 유니버시티겠죠. 뭐 유니버시티 사전 찾아보면 뭐 종합대학 이렇게 나옵니다. 뭐 둘의 공통점은 college든 university든 공통점은 뭐 졸업하고 나서 가는 거야? 하이스쿨 graduate from 한 다음에 하는 거죠. 그쵸? 여기 여러분들 다 동사에 graduate from도 나오죠. 그쵸? 하이스쿨 졸업하고 나서 칼리지 가거나 유니버시티 가는데 뭐 칼리지는 단과대학이라고 합니다. 단과대학. 단과대학이 뭐고 종합대학이 뭐예요? 이렇게 뭐 모를 수도 있는데요. 뭐 크게 뭐 구분할 필요는 없긴 한데 상식적으로 얘기 드리면 뭐 우리 구미에 있는 대학교 뭐예요? 뭐 몇 군데 있는데 옛날에 뭐 금호공과대학교 있었죠. 금호공대 들어봤죠. 그렇죠? 금호공대 같은 게 칼리지입니다. 금호공대 같은 건 칼리지고요. 그거 말고 뭐 서울대학교 이런 거 뭐 고려대 연세대 이런 데가 유니버시티겠죠. 내가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절대로 금호공대 가진 못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 어떤 학습만 하는 그러한 대학교를 칼리지라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그걸 좀 여러 개의 칼리지가 모여 있는 걸 유니버시티라고 보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별히 추가적으로 뭐 설명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칼리지는 뭐 하이스쿨 graduate from 한 다음에 가는 데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뭐다? drawing 뭐 보통 그냥 연필 그러니까 단색으로 그림 그린 걸 보고 drawing이라 하겠죠. 뭐 물감을 써가면서 그림 그린 건 painting이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뭐 그림이라 하고요. 뭐 또는 그냥 소묘라고도 합니다. 소묘. 미술 시간에 소묘 해봤죠? 그렇죠? 소묘하는데 물감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저 사비 연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소묘하죠. drawing. 오케이. 그 다음에 복도 또는 뭐 커다란 식당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hall이라고 한다. 뭐 해리포터 영화에 보면 뭐 이렇게 촛불이 공중에 둥둥 떠갖고 애들 모여서 식사하고 뭐 부엉이들 날아다니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런 장소를 보고 hall이라 합니다. 안 봐서 몰라요. 얘기하려고 그랬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저런 복도도 hall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역이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이제 한번 뭐 내리는 사람 타려는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넓은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한 장소를 홀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기는 뭐라고 하거나 journal이라고 하거나 또는 diary라고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뭐 우리 통째로 외워야 할 수고 한번 생각해 볼까? 일기 쓰다. keep a diary, keep a journal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뭐 write 글씨를 쓰다라는 뭐 write라든지 또는 keep 같은 동사랑 섞어서 keep a journal, write a journal 하면 일기 쓰다 라는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일기도 종류가 있는데 뭐 기행문 같은 경우에는 기행문이 뭐예요? 여행 다니면서 쓴 일기를 보고 기행문이라 그러죠. 그런 건 보고 뭐라 그랬어? travel journal 이라 하면 되겠죠. travel journal.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 말고도 뭐 관찰일지, 뭐 observation journal 이런 것도 있고요. 관찰일지, 뭐 기행일지, 기행문 이런 것들. travel journal. 뭐 또 뭐 movie, 영화 보고 감상일지, 뭐 아니 독서일지 이런 것들. book review journal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일기의 형식에는 뭐 보통 날짜 이런 게 꼭 들어가겠죠. 몇 월 며칠 날 쓴 건지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날씨 정보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요. 저널, 다이어리. 그 다음에 순간을 보고 뭐라 그런다? moment고요. 같은 말 하나 알아두면 좋겠네요. while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 선생님 while은 접속사 아닙니까? 예, 접속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뭐 잠깐만 이란 표현 수고로서 for a moment 뭐 wait for me for a moment 잠깐만 나 좀 기다려줘 wait for me for a moment 이렇게 쓰입니다. wait for me for a while 잠깐만 좀 기다려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순간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그 순간에 전치사 뭘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 아니야? at the moment 하면 되겠죠. 그 순간에 at the moment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순간을 moment라고 한다. 그 순간 at the moment 잠깐 동안 for a moment 전치사 at이나 for랑 같이 붙여서 어떤 표현을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기 보면 발음 기호에 보면 여기 점이 있죠. 그러면 여기를 이 부분을 세게 읽으란 말이야. 강세가 여기에 있고 이런 걸 보고 이름절 강세라고 하고요. 얘를 어떻게 읽으란 말이냐면 object라고 읽으란 말이야. object라고 읽으면 안 된단 말이야. object, object. 뭐 이게 아 발음이고요. 이건 브 발음이고 그 다음에 얘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띄었으니까 따로 있는 것 같다. 이게 G라는 발음입니다. G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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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사물 Object 그래서 이 뜻일 때 같은 말은 뭐가 있겠습니까? Thing 있겠죠. 물건, 사물, Thing 그 다음에 문법 속에서 또 Object라면 목적어란 뜻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조금 골치 아파지는데요. 얘를 여기를 세게 읽으면 object라고 읽게 되고요. 여기를 세게 스펠링은 똑같은데 여기를 세게 읽으면 object라고 읽게 되고요. 그때 뜻은 반대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뭐 그럼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발음에 따라서 뭐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뭐 단어 이런 게 있어 또. 이거를 tear라고 읽으면 눈물인데 tear라고 읽으면 뭐 이렇게 찢다 이런 뜻이야. tear 눈물, tear 찢다. object 물건, object 반대하다. 난 반댈세. 뭐 일단 여기서는 object 물건, 사물. 그 다음에 소유자 owner라 하면 되겠죠. 동사 보이죠? 소유하다 own.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라는 뜻일 때 이때는 무슨격을 강조할 때 쓴다고요? 소유격 나만의 방 my own room 이렇게 얘기했었죠. 나만의 방 my room 해도 되는데 my own room 하면 오니 my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로서 소유하다고요? 소유하다라는 뜻일 때 뭐 같은 말로는 뭐 have 이런 동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접시 그릇은 뭐다? plate라고 하면 되겠죠. 뭐 dish 같은 것도 있는데 dish는 약간 뭐 dish는 꼭 거기에다 음식만 올려놓아야만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고요. plate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에 뭐 찻잔을 올릴 수도 있고요. 다양한 plate가 dish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넓적 평평하게 생겨서 식탁 위에 올려놓을 만한 것들을 플레이트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초상화는 뭐다? 포트레이트 하면 되겠죠. 포트레이트. 포트레이트 하면 초상화고요. 보통 이제 포트레이트 그리려면 대상이 사람이라 해야 되겠죠. 퍼슨을 그린 거. 그러니까 포트레이트의 영영풀이는 뭐 a drawing or a painting of a person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영영풀이 나오겠죠. 그쵸? 됐습니까? a drawing or a painting of a person portrait.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림 종류 중에 포트레이트만 있는 건 아니죠. 그쵸? 포트레이트만 있는 건 아니고 뭐도 있습니까? still life 같은 것도 있죠.
스틸 라이프 같은 것도 있고 또, 또 랜드스케이프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림의 종류로서 포트레이트만 있는 게 아니고 랜드스케이프, 스틸 라이프 이런 것도 있죠. 랜드스케이프는 뭘 것 같아? 뭐 랜드란 말이 들어갔잖아. 랜드스케이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림의 종류 뭐 있을 거 아니야? 뭐 여기 근데 초상화야. 사람을 그린 거. 그림 종류 중에서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 대상이 사람이면 포트레이트래. 근데 대상이 뭐면 랜드스케이프라고 한대. 뭘 것 같아 랜드스케이프는? 응? 뭘 것 같냐고요 이 친구들아. 풍경하겠지 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놓고 그리는 거 종류는 하나만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사람 그리는 거 portrait, 야외에 나와서 풍경 그리는 거 landscape, 그럼 still life는 뭘까? 이거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까먹었다. 아 그래 그래. 뭐 사과 넣고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해봤잖아 학교에서. 안 해봤나요? 스틸이 여전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이란 뜻도 있어. 이건 object, 가만히 있는 object를 그리는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정물 알보고 still life, portrait, 그리는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의 종류가 몇 가지 나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절 사원은 temple, 뭐 템플런인가? 뭐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은 하는 사람 없겠지 뭐. 그치? 템플런 해봤어요? 템플런 안 해봤어? 한 3살 때쯤 해봤을 것 같은데. 아, 3살 아니겠다. 한 9살 때쯤 안 해봤을래나? 템플런. 뭐 보면 막 뛰어가면서 동전 먹는 거 있잖아. 모르겠어요 쌤. 아, 표정이 딱 그 표정이었어. 템플. 템플 중에서도 오 하느님 아버지 하는 곳을 따로 뭐라고 불러? 템플 중에서 오 하느님 아버지시여 하는 곳을 보고 뭐라고 불러? 처치라고 부르겠지 뭐. 어? 맞지? 모르는 것 같은데. 처치 교회잖아. 됐습니까? 템플이 넓은 개념이다. 됐습니까? 신을 모시는 장소를 템플이라 하죠. 됐습니까? 그 중에서도 뭐 그 뭐 뭐야 뭐 캐톨릭이나 아니면 뭐 개신교도 이쪽은 철치고요. 신을 모시는 장소 템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행은 트립 또는 트래블. 자 이제 영어에 보면 뭐 여행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뭐 트립도 있고 트래블도 있고 또 뭐도 있던가요? 투어. 타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투어 투어. 그래서 관광객이 투어리스트잖아. 투어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뭘까요? 저니. 됐습니까? 뭐 journey, tour, travel, trip 이런 것들 전부 다 여행을 나타내는 말인데 뭐 이렇게 종류가 많은 이유는 뭘까? 우리말로는 다 여행인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어도 많은 거고요. 사실 이게 지금 똑같다 했는데 사실 조금 조금씩 느낌은 좀 다릅니다. 됐습니까? 뭐 트립은 뭐 좀 뭔가 좀 뭐 좀 짧게 갔다가 오는 뭐 이런 느낌. 저니 같은 경우에는 뭐 정처 없이 떠도는 이런 느낌. 하여튼 여행과 관계된 단어는 이런 게 있고 참 트립이 그리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예,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다? 동사로서는 걸려서 넘어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트립 갈 때 트립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재미없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유니버시티 나오네요. 됐습니까? 멀티 칼리지, 뭐 음대, 공대, 상경대, 어문대 이런 것들 됐습니까? 모아서 됐습니까? 여러 가지 멀티 칼리지가 모여서 유니버시티가 된다. 우주는 뭐예요? 우주. 유니버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유니라는 단어가 붙어있으면 뭔가 이렇게 막 이것저것 끌어모은 이런 느낌이야. UNI 이것저것 모으는 게 유니야. 유니 맞습니까? UNI가 붙어있으면 하여튼 뭐 이렇게 한다는 뜻이구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일기예보는 weather forecast 맞습니까? 일기예보 하는 사람은 weather forecast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forecast라는 동사가 있어. forecast 뭘까? 예보하다, 예언하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UNI가 붙어 UNI로 시작하는 걸 뭐 이렇게 긁어 모으는 느낌이라 그랬지. FORE, FORE가 붙어 있으면 미리란 뜻입니다. 미리, 앞서서. 이런 걸 보고 prefix, 접두어라고 하는데요. FORE가 붙어 있으면 미리란 뜻입니다. CAST는 뭐 어떤 느낌이냐면 CAST는 뭔가 이렇게 캐스트는 손에 이렇게 내가 뭐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고 싶어. 그물망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던지는 이런 느낌. 뭔가 이렇게 휙 던지는 거 있지. 이런 게 캐스트야. 캐스트. 뭐 드리우다라고 얘기하는데. 미리 뭘 드리운대요. 그러니까 미리 뭘 말해준대요. forecast.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오케이. 접두어 할 만한 게 별로 없네. 자, 그 다음 형용사 부사 어떤 시 어찌 시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시 어찌 시 구분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actually. 그래서 얘는 형이다 부다 당연히 부사겠죠. 됐습니까? 형용사는 당연히 actual 이겠죠. 실질적인 actual, 실질적으로 actually 됐습니까? 실전 시험을 actual test라 하죠. 어떤 테스트? actual test. 실질적으로 actually. 오케이. 같은 말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같은 말은 뭐가 있다? 일단 여러 개가 있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안 말해주던 거야. in fact. 뭐 이외에도 뭐 as a matter of fact. in fact, actually. 오케이. 뭐 요거 이제 그 접속 부사 어떤 기 글이 쭉 나가다가 actually 어쩌고 저쩌고 이럴 때 뭐 그게 만약에 뭔가 뭐 과학적인 글이었으면 뭐 결론 부분에 나올 만한 말이죠. 사실은요 이런 거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나오면 글의 분위기가 얘랑 같이 쓸만한 말의 분위기가 어떤지 actually 사실은 난 되게 착한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한. 여러분은 이제 뭐야 중3 때 이제 졸업할 때쯤 돼갖고 actually 내가 얘기하는 거죠. 사실 나 되게 착한 사람이었고 너 그때 혼낼 때 내가 되게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안 믿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명한은 뭐다? famous.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world famous. famous 하고 같은 표현은 뭐가 있더라? well known 있죠. 잘 알려지. well known, famous. 그 다음에 얘랑 좀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했던 인기 있는은 뭐예요? 인기 있는 popular죠. 됐습니까? 비교. 인기 있는 popular. 유명한 famous, well known.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마침내 결국에는 finally, finally 부사네요. 맞습니까? finally 같은 말은 at last, in the end, at the end 이런 것도 있습니다. in the end, at the end, at last. 인 디 엔드, 앳 디 엔드, 앳 라스트, 파이널리. 파이널리도 마찬가지 ly 떼서 final 하면 형용사 되겠죠. final test, 뭐 최종시험, 기말시험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final, finally, actual, actually. 여기에 actual 들어갈 자리냐, actually 들어갈 자리냐, 이 자리에 final 들어갈 자리냐, finally 들어갈 자리냐, 이 자리에 famous 들어갈 자리냐, famously 들어갈 자리냐. famous는 형용사인 건 알고 있죠. 부사 만들고 싶으면 ly 붙여서 유명하게 하고 싶으면 famously 하면 되겠습니다. famous, famously, actual, actually, final, finally. 오케이. 그 다음에 외국의 foreign 됐습니까? 발음은 foreign입니다. foreign, foreign, foreign. 오케이. 반대말 국내의 domestic 됐습니까? domestic. 뭐 국내 총생산 뭐 GG growth domestic production 이렇게 얘기하고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평상시에 친구들하고 이런 거 너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올해 GDP가 참 걱정된다 말이면서 그렇죠. growth domestic production이 정말 걱정돼 말이면서 어떻게 하면 GDP를 더 높일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번 대통령께서 잘하시겠지. 얘기하잖아 친구들하고 많이 하죠? 예, 예. 맞습니까? Okay. domestic 국내의 foreign 외국의 외국인은 뭐야 외국인 외국인은 foreigner겠지 뭐 됐습니까? 외국인 foreigner 외국의 foreign 외국어 foreign language 지금 형용사입니다 foreign은 foreign language. English is a foreign language for me. 영어는 나에게는 외국어야. 됐습니까? domestic, foreign. 서로 반대말 관계고요. 형용사 뒤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용사 하나 보이네요. 거대한, huge. 반대말은 T로 시작하는 tiny가 있겠죠. 됐습니까? 매우 작은 tiny. 거대한 huge. 뭐 huge하고 같은 말은 뭐 많습니다만 뭐 giant 이런 거 있어. giant. giant. giant 하면 뭐 거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거대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gigantic 이런 것도 있고요. massive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huge. 뭔가 very big, very small. 됐습니까? huge, tiny. 그 다음에, 인도인, 인도의, 인도어. 인도어는 힌디라고 하기 때문에, 인도어는 힌디라고 따로 단어가 있어서, 인디안은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인디안이 아니고 보통은 이게 국가 형용사형이라 그러고 보통 세 가지 그 나라 말이 있으면 세 가지 뜻을 갖게 되죠. 뭐 이게 코리언이면 한국의 한국인 한국어 이런 뜻이 있는 거 알죠. 근데 인디언은 두 가지 뜻입니다. 이 자기 나라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인도의 인도인 이란 뜻이고요. 인도어는 힌디라고 합니다. H-I-N-D-I 해서 인디언이고요. 뭐 이게 코리안에 해당되는 거니까 코리아에 해당되는 건 당연히 뭐겠다? 인디아겠죠. 인도를 인디아라고 하죠. 이게 코리아에 해당되는 형태. 이거 코리언에 해당되는 형태. 인디아, 인디안. 코리아, 코리언. 됐습니까? 재팬, 재패니즈. 차이나, 차이니즈하고 좀 다르죠. 됐습니까? 아메리카, 아메리칸하고 비슷하죠. 코리아, 코리언하고 비슷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국가 형용사형입니다. 형용사. 그 다음 명사로서는 인도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주로 부사로 쓰이겠네요. 실내에서 indoors. s 꼭 붙이시고요. 됐습니까? 반대말은 outdoors겠죠. 됐습니까? 야외에서 outdoors. 실내에서 indoo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로 뭐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주로 뭐 이거 뭐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주로 부사로 쓰입니다. 계속해서 형용사 부사 이어갑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mysterious 명사형은 mystery 됐습니까? 오케이. famous하고 비슷하죠. OUS로 끝나는 delicious하고 비슷하죠. OUS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 mysterious, mystery. 작년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 하면요. 이 자리에 mystery 들어갈 자리니 mysterious 들어갈 자리니 물어보는 문제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지.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형용사 자리인지 명사 자리인지. 뭐 mysterious는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부사 되고 싶으면 mysteriously ly 붙이면 됩니다. 맞습니까? kind kindly처럼 일반적인 녀석입니다. mysterious mysteriously. 오케이. 그 다음에 outdoors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outside가 보이네요. 바깥에 외부에 outside. 반대말은 당연히 inside. outside inside. 주로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니까 얘는 주로 부사로 쓰이겠습니다. 형용사로 가끔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 완벽한 perfect 완벽하게 perfectly 됐습니까? 예, 일반적인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famous famously final finally actual actually perfect perfectly 완벽한. 오케이. 인기 있는 보이네요. 인기 있는 popular 인기 있게 popularly 됐습니까? 이렇게 인기 있는 popular 뭐 그 앞 글자만 따서 pop 이렇게 많이 pop song 뭐 K-pop 이런 거 할 때도 쓰이죠. 인기 있는 노래란 뜻으로 K-pop popular. 오케이. 그 다음에 꽤 상당히 quite 됐습니까? quite하고 very하고 똑같진 않고 그냥 비슷합니다. It's quite cold. It's very cold. 매우 춥다. 꽤 춥다. 이거보다 같은 말은 뭐가 있다? pretty가 낫겠죠. It's pretty cold. 꽤 춥다. 그 다음에 비교해서 조심해야 될 녀석의 스펠링은 QU I quite a 얜 조용한이란 형용사죠. 얘는 quiet고요. 얘는 quiet고요. quiet, quietly, 조용한, 조용하게. quiet. 자, 그리고 quiet는 부사입니다. quite cold. 어찌어떤 꽤 추운이니까 quite는 부사입니다. pretty도 이 뜻일 땐 부사고요. 예, 형용사로서는 예쁜이지만 부사로서는 꽤 상당히. 근데 슬슬 이제 요 시리즈 알 때가 된 것 같다. 여기에 pretty도 있고 very도 있고 quite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fairly도 여기 식구로 이제 포함시켜주세요. fairly. It's fairly good. 꽤 좋구나. It's fairly good. It's pretty good. It's quite good. 꽤 좋네. It's fairly good. Fairly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fair하고 fairly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여기에 fairly에 ly를 뺀 fair의 뜻은 공평한 이란 뜻입니다. 공평한.
우리 fair play 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됐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시합하자 할 때 쓰는 fair play 할 때 fair가 이거예요. 됐습니까? 공평한 정정당당한 정정당당하는 fair인데요. 여기에 ly 쓴 fairly는 fair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서 조심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이런 거 다 어떻게 익혀요? 야 날씨 꽤 추울 때 한 번씩 얘기해. It's quite cold. It's quite. It's pretty cold. It's fairly cold라고. 됐습니까?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quite하고 quiet 조심해 주시고요. quite 꽤 상당히 pretty very fairly so 같은 뜻을 갖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 무서운 겁나는 scary 됐습니까? scary story예요? I am scary예요? scary story죠.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scary하고 같은 말이 scaring이에요? scared예요? scaring이겠죠. 됐습니까? scary story, scaring story를 듣고 I am scared 하겠죠. scary하고 scaring은 겁나게 만드는 이런 감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란 뜻입니다. 나 겁먹었어 할 때는 scared를 쓰죠. I'm scared. 뭐 같은 말은 뭐 frightening 이런 것도 있고요. scary 무시무시한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단순한 간단한이 보입니다. 단순한 간단한 simple 뭐 simple은 뭐 쉬운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때는 뭐 easy랑 같은 말이겠죠. 쉬운 easy simple That's a simple problem. 그 쉬운 문제야. 단순한 문제야. 간단한 문제야. That is not a difficult problem. 어려운 문제 아니야. Simple problem이야. That's simple. 아, 그거 참 쉽지. That's easy. That's simple. 그 다음에 반대말은 complex. 됐습니까? 뭐 우리가 뭐 보통 보면 나는 뭐 쌍꺼풀 없는 눈이 내 콤플렉스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콩글리시예요. 우리 뭐 신체적으로 어떤 뭐 내가 생각하는 뭐 결점을 컴플렉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만 쓰는 영어고요. 컴플렉스의 뜻은 복잡한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컴플렉스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그리고 조만간 만나게 될 컴플렉스하고 같은 말 알아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complicated 이걸 더 빨리 만날 complex보다는 complicated를 더 빨리 만날 거예요. 복잡한 complicated, simple의 반대말. That's not complicated. That's simple. 그거 복잡하지 않아. 단순해. 그 다음에 예의 부사형은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고 싶으면 simply 하면 됩니다. 이 빼고 y 쓰면 돼요. 습니까? simply 단순하게 simple 이 빼고 그 자리에 y를 넣으면 됩니다. simply 간단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전통적인 의상 하고 싶은 뭐라 하면 될까? 전통적인 의상 traditional clothes 하면 되겠죠. traditional clothing. What is the name of traditional clothing of Korea? 하면 한복이라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전통적인 traditional 뭐 전통적으로 하고 싶으면 여기에 l 뒤에 ly를 덧붙입니다. l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traditionally 전통적인 traditional 전통 tradition 됐습니까? tradition 이런 식으로 뭐 명사 형용사 tradition traditional nation national 이런 것들이 있죠. Nation, N-A-T-I-O-N, National, Tradition, Traditional. 자, 그 다음에 동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뭐 감탄하다, 감탄하며 바라보다, 존경하다 라는 뜻을 가진 Admire, 됐습니까? 감탄하다, 존경하다. 뭐 비슷한 말은 R로 시작하는 Respect
뭐 연애 프로그램 뭐야 예능 프로그램 보면 리스펙한다 뭐 이런 얘기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죠. 리스펙, admire. 그 다음에 나타나다, appear, 사라지다, disappear, 좋아하다, 싫어하다, dislike, 뭐뭐처럼, like, 뭐뭐와는 달리, unlike. 됐습니까? 얘는 dis를 붙여서 반대말 만드네요. 여러분들 디스 붙여서 반대말 만드는 거 또 슬슬 좀 몇 개 어휘들을 확장해야 되겠죠. appear, disappear. 업히면 키 작은 애가 업히면 나타날 거 아니야. 안 보이다가 재미없네. 됐습니까? appear, disappear. 나타나다. 오케이. 그 다음에 appearance 만난 적 있을 텐데. appearance. 외모란 뜻이죠. appearance, 외모. 뭐 그냥 들어두시고요. 여기다가 ence 덧붙였으면 됩니다. appearance, 외모. appear, disappear. 오케이. 그 다음에 포착하다, capture. 뭐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뭐 스크린 캡처 할 때 많이 들어봤죠. 비슷한 말은 catch. 됐습니까? Capture, catch.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이제 뭐야 이거 유, 뭐야 이 파생어들 좀 해야 될 단어죠. 파생어. 창조하다, create. 창의적인, creative. 그 다음에 창조, creation. 그 다음에 창조자, creator. 그러면 창조자가 있으면 신이 creator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크리처죠. 크리에이트 파생어들입니다. 창조하다고요. 창조하는 사람 크리에이터. 창조된 어떤 생명체 크리처. 그 다음에 창조 행위 크리에이션.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파생어가 좀 많습니다. create, creative, creation, creator, creatu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결정하다, decide. 명사형은 뭐지? decision. 뜻은 결정이겠죠. decision, decide, decision. 그러면 decis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decisive는 품사가 뭘 것 같아요? decisive 형용사겠지. 그리고 뜻은 결정적인 이란 뜻입니다. Very important의 뜻이에요. Decisive moment. Decisive moment은 뭐예요? 순간. 됐습니까? Decisive moment. Very important moment. Critical moment. 오케이. 그 다음에 예상하다, 기대하다. Expect.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Expect A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5-3의 A였네요. Want A to do. Expect A to do. 됐습니까? A가 뭐뭐 하기를 기대하다. Expect A to do.
My parents expect me to enter the college.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나의 부모님은 내가 거기 대학에 입학하기를 expect 하신다. 됐습니까? 명사형은 뭘까요? 익스펙테이션 이겠죠. 기대, 익스펙테이션. 하이 익스펙테이션, 높은 기대는 나에게 프레셔로 다가와. 너무 압박이야. 프레셔가 너무 심해. 살려주세요. expect, expectation. 설명하다는 뭐였지? 설명하다 뭐였지? 또 써야 되겠네. 적자 생존이다, 야. 익스플레인이었잖아. 뭐 익스 나오길래 한번 그냥 알다 싶어서 물어봤는데 모르네. 익스플레인. 익스펙트, 기대하다. 익스펙테이션, 기대. 오케이. 그 다음에 졸업하다가 보이는데 졸업하다는 이렇게 말고 다르게 읽히겠어요. 일단 졸업하다, graduate. 됐습니까? graduate는 go 갔다, visit 갔다 라고 물어보신다면 go 같은 녀석이에요. 왜 그러냐? 뭐뭐를 졸업하다 할 때는 graduate 하고 전치사 뭐가 필요하다? from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graduate은 그냥 익히지 말고 graduate from으로 익혀둡시다. 얘는 그냥 졸업하다기 때문에 뭐뭐를 얘기할 때 뭐 graduate from the high school, graduate from the middle school 할 때 전치사 go school이 아니고 go to school 하듯이 graduate the high school이 아니고 graduate from the high school 해야 됩니다. graduate from. Okay. graduate from. graduate from the school. graduate from the elementary school. 전치사 from이 필요하다는 거. 그냥 graduate 아니고 graduate from이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은 graduation 이겠죠. graduation. 뜻은 당연히 뭐겠다? 졸업이겠죠. 그럼 입학은? 입학하다는 뭐지? 엔터지 뭐겠어? 됐습니까? 엔터는 비짓 같죠. 엔터 더 칼리지. 됐습니까? 엔트런스 이그잼 한번 볼까요? 엔트런스 이그잼. 엔트런스 이그잼. 엔트런스 이그잼. 엔트런스 이그잼. 입학 시험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명사형이 생긴 게 좀 비슷한 것 같다, 야, 그치? 맞죠, 맞죠, 그치, 그치? 그 다음에 초대하다. invite. She invited me. She invited me to her birthday party. 명사형은 몇 번 만난 적 있죠? invitation. 초대. invitation. invitation card. 초대장. invite, invitation. 또 이걸 invent하고 헷갈리지 않겠지. 됐습니까? 발명하다, invent. 초대하다, invite. 여기 I의 발음이 달라집니다. 동사일 때랑 명사일 때. invite로 I 발음 나고 있고요. 명사형일 땐 invitation이 아니고 invitation. 이렇게 I가, 똑같은 I가 E 발음 만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어디를 떠나다. leave. 뭐 여기 떠나다는 뜻도 있지만 두고 오다라는 뜻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무엇 무엇을 떠나다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두고 오다라는 뜻도 있다. 3단 변신은 leave left left니까 왼쪽이란 뜻의 left인지 leave의 3단 변신인지 left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leave가 떠나다니까 반대말 도착하다는 arrive 됐습니까?
Arrive는 go 같아요, visit 같아요? Arrive 구미예요, arrive in 구미예요? 이 말이죠. Arrive in 구미죠. Graduate from이죠. Graduate from the school, arrive in 구미. Okay. 그 다음에 팩이 명사로서는 뭐 가방이나 포장이라 뜻이지만 동사로서는 짐을 싸다라 뜻이죠. 짐 챙기다, pack, 짐을 풀다, unpack. 아까 전에 appear, disappear 만났죠. 이번엔 pack, unpack, happy, unhappy 이런 거 보이죠. Like, unlike도 있었죠.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일 때 반대말은 dislike, 싫어하다지만 뭐뭐처럼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뭐뭐와는 다르게가 될 거고 뭐뭐와는 다르게가 뭐라고요? Unlike 됐습니까? Pack, unpack. 오케이.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다, relax. 비슷한 말은 rest. 근데 rest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take a rest의 형태로 명사로서, 뭐 동사로서 rest도 쓰이지만 명사로서 해서 take a rest. Take a rest, relax. Take a rest, relax. 오케이. 그 다음에 자, remain이 보이네요. 자, remain은 일단 같은 말은 s로 시작하는 stay. 됐습니까? 자, stay하고 remain하고 똑같은데요. 뒤에 어떤 시가 올 때는 이형식으로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She stayed calm. 뭐 그녀는 침착한 상태로 있었다. She was calm. She stayed calm. 근데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she remained in the room. She stayed in the room. 그때는 일형식으로서 어디 어디에 계속 있다 이 뜻입니다.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뒤에 장소를 where에 대한 대답이 붙어 있으면 그 장소에 계속 있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일형식 동사도 되고 이형식 동사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문장의 형식 배웠으니까. Remain.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만나봤네요. 우리 문제풀이 할 때 뭐 우리들의 휴가를 뭐 저 도시에서 보냈었다. We spent our vacation 뭐 in that city 할 때 봤죠. 시간을 보내다 spend인데요. spend는 요거는 수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뭐 하는데 A를 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다 그럴까. 뭐 영어 공부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다. 뭐 이런 표현. 아니면 뭐 게임 아이템 사는데 돈을 쓰다. 이런 표현 할 때 어떤 식으로 쓰냐? spend A doing. I spent my money buying the items. 난 그 아이템 사는데 내 돈을 썼어. I spent my money buying the items. 여기에 동사의 형태가 ing가 돼야 됩니다. Spend a doing. 어떤 행동을 나타낸 말이 여기 나오니까 뭐뭐 하는데 뭔가를 쓰다. 여기에는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 같은 게 옵니다. My money, my time, my effort. 이런 것들이 옵니다. 뭐뭐 doing 하는데 A를 쓰다 할 때 여기 동사의 형태는 ing가 와야 됩니다. spend a doing, spend a doing, spend a doing. 그 다음에 얘는 만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감동시키다라는 뜻도 있다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만지다, 감동시키다, touch 됐습니까? 움직이다, 감동시키다, move. 알죠? 됐습니까? Touching movie를 보고 I was touched. 뭐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나는 감동받았다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단어들 만나봤고요. 이제 수거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A lot of books money 많이 했죠. A lot of books도 되고 또 money도 되니까 얘는 상황에 따라서 many books, many도 될 수 있고 much도 될 수 있는 녀석이죠.
A lot of books, many books. A lot of money, much money. 뭐 또 lots of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비교할 녀석은 누구랑 비교할 것 같아요? A lot하고 비교하겠죠. A lot은 일단 뜻은 많이 란 뜻이고 얘는 부사다, 어찌시다. 같은 말은 much가 있다. 어? much money 할 때 much는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고 it rains much 할 때는 많이 비가 내린다 라는 뜻의 부사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나오기 시작하네? 자, 얘는 이렇게 I can't wait to see you again. Can't wait to do. 저 can't wait to do. Can't wait to do 하면 무슨 뜻이다? 그렇죠. 뭐뭐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못 참겠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바람 표현이랍니다. 바람 표현. 'I really want to see you again'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an't wait to do를 배우지 못했다면 really want to do로 표현해도 되겠죠. 'I really want to see you again.' 'I can't wait to see you again.' 됐습니까? 그래서 see you again 하고 싶단 말이야. 하기 싫단 말이야. 엄청나게 빨리 다시 하고 싶어 한단 말인 거죠. 요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거랑 같은 표현이 요거랑 같은 표현이 I am looking forward to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look forward to도 똑같은 표현이야. 난 너 빨리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이 to는 to 부정사의 to지만 이 to는 뭐의 to다? 전치사의 to. look forward to doing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look forward to doing. 얘는 go to school 할 때 to 같은 전치사라서 뒤에 앞만 길어봤자 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으로 동명사 형태가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Okay.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look forward to는 전 to 부정사 to가 아니라서 뒤에 동사 넣고 싶으면 동명사 형태로 와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바람 표현하기, can't wait to do, look forward to doing. 이거 말고 혹시 또 뭐 딴 거 가르쳐 주신 거 없어 학교에서? 뭐 이런 거 안 가르쳐 준다? be eager to do 뭐 이런 거 안 배웠나요? 생전 초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을 들여놓다 set foot 됐습니까? set foot 뒤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 붙으면 붙을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붙으면 자연스럽겠죠. set foot in the room 이라든지 됐습니까? set foot on the moon 이라든지 됐습니까? 뭔가 좀 기념할 만한 뭐 어디에 첫 발을 내딛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많이 쓰이겠죠. set foot. foot은 분명히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안 써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통째로 외우라고 했던 거 나왔네요. 휴가를 가다. go on a vacation.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출장 가다. 출장 가다. go on a business. 이런 것들. go on a 시리즈. go on a vacation. go on a holiday. 뭐, go on a vacation. 이건 뭐, 미국식 표현이고요. 뭐 영국식 표현은 go on a holiday. 뭐, 이런 것들.
holiday. 휴가 가다.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출장 가다. Go on a business. 그 다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들 수 있겠네요. 수천 명의 사람들, thousands of people, 수천 개의 돌들, thousands of stones. 주의해야 될 거 여기 얘기하겠죠. 1천, 1,000 되겠죠. 2천, 2,000 라고요. 복수형 쓰면 안 돼. 정확한 숫자일 때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거 써야 되지만 안 씁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수천의 이런 거 할 때는 그때는 이렇게 thousands of 수백의 수백 명의 사람들 hundreds of people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thousands of 수천의. 그 다음에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 두 가지 수거가 보이고 있죠.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 Be full of 또는 be filled with. 이 filled는 뭐로부터 왔을까요? 당연히 fill로부터 왔겠죠. 근데 얘 앞에 얘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얘의 세 번째 녀석이겠죠. 그러면 be filled with이 뭐뭐로 가득 차다 하면 feed의 뜻은 뭘까요? 몸을 채우다겠지. 그러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는 채워진 이겠지. 채워진. 위세 세 가지 뜻 중에서 몇 번째 뜻이다? 세 번째 뜻이죠. 뭐뭐를 사용하여 채워져 있다 이 말이죠. Be filled with. 뭐뭐로 채워져 있다. 뭐뭐를 사용하여 채워져 있다. Be filled with은 여러분들 이제 Be filled with을 익히라고 교재에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조만간 수동태를 할 거라는 사인입니다. 됐습니까? Be filled with,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있다. 뭐.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외워야,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네요. 뭐뭐 하느라 바쁘다는 be busy doing입니다. Be busy doing. 됐습니까? 나는 바쁘다 숙제하느라 이런 거 만들면 되겠네요. 나는 숙제하느라 바쁘다. I am busy doing my homework. 됐습니까? I'm busy doing homework. 그래서 뭐? Be busy ing. 됐습니까? Be busy doing. 아까 전에 뭐뭐 하는데 A를 쓰다는 뭐였더라? Spend a doing. I spend my time. 뭐 I spend my money buying the items. 됐습니까? 그래서 전화요금 300만원 나갖고 엄마한테 뒤지게 말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됐습니까? Spend a doing. Be busy do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Get into. 여기다 the room 넣으면 되겠네. 그 방에 들어가다. Get into the room. 그 다음 또 Enter the room. 됐습니까? Enter는 visit 같고 Get into는 go to처럼 쓰이죠. Get into the room. Enter the room. 됐습니까? 여기에 Enter into 하면 안 되죠. 여기에는 into 넣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프린트 많이 해줬네? 욕심만 많아가지고. 수고들 하셨습니다.